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화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처리 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 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 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 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 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 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 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의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딜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의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것 의미예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되어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짤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이루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만 7천 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마 몇 분마다 시작하고 멈춘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물을 자주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게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폰 효과일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늦여름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가 간헐천이 제일 활동적일 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보이시나요? 간헐천을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태양이 사실은 초록색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사실 태양은 여러분이 동시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이에요. 잠깐, 뭐라고요?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우리 태양은 빛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동시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기타 무슨 색이든지요. 무지개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햇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서 반사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색의 파장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게 다 같이 있을 때 우린 흰 광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모든 색을 동시에 보기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은 우리에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다들 잠깐만요 하시겠죠? 왜 하얗죠? 태양은 노랗지 않나요? 네, 노랗기도 해요. 하지만 제발 확실하게 하려고 태양을 쳐다보지 마세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여요. 이게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태양의 진짜 색이에요. 태양은 빛이 지구의 대기에서 흩어질 때 노란색을 띠게 돼요. 우리의 대기는 스펙트럼의 푸른 광선을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빨간색은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대기가 푸른색을 사방에 흩뿌려요. 일출과 일몰 동안 짧은 푸른색 파장은 반사되지만 긴 붉은 파장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을 분홍색,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태양이 다른 색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반복해 볼게요. 하나, 태양에는 색 스펙트럼 전체가 들어있어요. 둘,
우리 대기는 말하자면 푸른 광선? 안 돼. 붉은 광선? 완전 가능!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태양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해질녘과 같아 보일 거예요. 나쁘진 않죠? 붉은 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주황색 물과 밝은 붉은 달. 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단 좀 어두울 거예요.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나저나 언젠가는 태양이 진짜로 붉게 변할 거예요. 이 항성의 수면이 닿으면 팽창에서 점차 적색 거성으로 변해 마침내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우린 별 재미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보지 않길 바래요. 전 안 볼 거예요. 가야 할 파티가 있어서. 좋아요. 이제 태양이 녹색이었다면요? 사실은 태양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잠깐, 장난해요? 방금 흰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계셨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태양이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온도가 5500도예요. 그리고 태양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은 녹색과 청색의 색상에 해당해요. 하지만 태양이 녹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가시 스펙트럼을 없애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대기가 순수한 녹색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게 약간 더 어두워질 거예요. 어쩌겠어요. 녹색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태양을 파란색으로 칠해봅시다. 실제로 푸른색 별들이 존재해요. 청색 거성이라고 불리죠. 다행히도 우리 태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행이냐고요? 만약 청색 거성이었다면 엄청 젊고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 엄청 뜨거운 별일 것이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우리의 붉은색은 뜨겁고 푸른색은 차다는 논리는 별에 적용되지 않아요. 제일 뜨거운 별들은 흰색과 파란색이고 제일 차가운 별들은 노란색과 빨간색이에요. 네, 우리 태양은 사실 다른 별들에 비해 아주 차가워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도시 평균 기온을 측정하고 그걸 수십만 배 곱해보세요. 네, 우린 지구온난화와 싸우고 있지만 글로벌 버닝이요? 아, 사양할게요, 청색거성님들. 어쨌든 태양이 푸르게 변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기가 푸른빛을 산란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든 게 거의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늘이 더 푸르게 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옵션이에요. 만약 태양이 검게 변한다면요? 빛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램프와 양초를 비축해두세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해요. 또 달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태양 광선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여전히 우리의 밤을 밝혀줄 유일한 것들은 별이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다행인 건 이 시나리오가 완전 비현실적이고 검은 별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검은색 별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태양은 언젠가 완전히 검은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블랙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색 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백색 외성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명을 다하려고 할 때 팽창하고 적색 거성으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점차 상층부를 잃고 백색 외성으로 변해요. 더 이상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냉각하게 돼요. 남아있는 건 수명을 다해 밝게 타오르는 작은 핵뿐이에요. 그리고 별이 완전히 식으면 네,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별이 흑색 외성으로 변하는데 약 1천조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아직 아기예요. 약 140억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한 별이 없어요. 그중 제일 오래된 것들도 아직은 약간의 빛을 내뿜어요. 그래서 흑색 외성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별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의 빛은 이제서야 우리에게 닿았을 뿐 그 별들은 이미 죽은 거다. 이건 오해예요. 모두 아직 살아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말하냐고요? 우리 태양이 흑색 외성으로 변했다고 상상해봅시다.
태양계 전체가 바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또 엄청나게 추울 거예요. 다른 궤도를 떠나 지구와 충돌할 거고요. 잠깐, 안 돼요. 이 순간은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바로 얼지 않아요. 지구의 핵은 5000도가 넘는 자체 온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행성 표면의 온도는 0도까지 바로 떨어질 거예요. 핵은 점차 식어갈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온도는 두 배로 떨어져요. 불과 두 달 후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123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마이너스 270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광합성의 부족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다른 것들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산소 덕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무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나무들은 신진대사가 느리고 땅에서 당을 얻어요. 바다의 상층부는 꽤 빠르게 얼 거예요. 다행히도 이 두꺼운 얼음층은 깊은 물을 보호해 바다 전체가 한동안은 얼지 않을 거예요. 해양 생물들도 꽤 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었고 이미 미친 온도 변화, 산소와 먹이의 부족, 엄청난 압력, 그리고 심해 라이프의 즐거움에 익숙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우선 우리는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멜라토닌을 생산하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해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사람들에게 이 호르몬이 없다면 몸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며 잠을 자야 하는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면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생존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거대한 잠수함을 만들어 지구 중심부에 더 가까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면 지표면에 머물면서 지열 에너지의 원천이 있는 어떤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말이에요. 우리는 또 화산 근처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그 열이 우리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주기에 충분할 거예요. 우리의 시력은 어둠에 적응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최대치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삶에도 적응할 수 있을지도요. 여러분은 어떤 옵션이 더 좋으세요? 잠수함을 타고 심해에서 사는 것과 화산 근처 표면에서 사는 것 중에서요. 세계 해양 깊은 곳의 80%가 오늘날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다가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고 우린 그중 작은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바닷속 약 5km 깊이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야생동물에 관한 가장 최근 발견들이 바다에서 나온 게 놀랄 일도 아니죠. 제 말은 탐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니 돈발상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상어종처럼요. 또는 올해 초 호주에서 우연히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동물인 47m 길이의 해파리처럼요. 북극해와 남극해 어디선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서리꽃이라고 불리지만 식물이 전혀 아니에요. 얼음 결정체일 뿐이죠. 서리는 갓 생긴 해빙의 표면에 있는 얇은 층을 간신히 깨고 나온 긴 줄기의 식물에 자라요. 하지만 서리꽃이 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걸 작은 임시 생태계로 만들죠. 지구에 보이는 표면에만 화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저 화산은 주변의 야생동물에게도 똑같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가 맞다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화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대부분은 평균 수면 아래 2600m 아래 있죠.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한 소용돌이인 멜스트롬은 오늘날까지 선원들에겐 악몽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멜스트롬이 타 소용돌이와 다른 점은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대형 선박을 엄청난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나루토라고 불리며 아와지섬 근처에 있어요. 조수는 하루에 두 번 시속 13에서 19km로 들어오고 나가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죠. 타이타닉의 침몰이 빙산을 유명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가끔 이 빙산들은 색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갈색, 검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일 수 있어요. 당연히 줄무늬 빙산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자연적인 이유로 색을 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푸른 것은 얼음이 녹았다가
아주 빠르게 다시 얼면 생겨나요. 빙산에 녹색 줄무늬가 있다면 아마도 그 안 어딘가에 녹조가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갈색, 노란색 또는 검은색과 같이 더 흙빛이 도는 다른 색들은 바닷물이 얼기 전에 들인 퇴적물같이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2019년 3월,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발견된 가장 황당한 현상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수중 화산 중 하나를 탐험하는 동안 뒤집힌 작은 호수 같아 보이는 걸 보게 됐죠. 적어도 해수면 아래 1980m였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건 진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건 거꾸로 된 웅덩이에 있던 액체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불과했어요. 160도까지 올라가고 유황과 금속과 같은 강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서 착시 현상을 가능케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물속에 안전히 잠겨 있어요. 이것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물의 일부인 덴마크 해협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가미가 생겨 그곳으로 다이빙해서 물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면 수면 아래 610m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다가 3050m 깊이로 떨어지는 일련의 폭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스웨덴의 보물 사냥꾼들이 발트해 해저에서 이상하고 신비하다고 묘사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타원형의 특이한 계단 형태를 하고 있었죠. 그 발견을 한 팀의 대표는 그게 수만 년 전 심지어 아틀란티스라는 수중도시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 물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게 일반적인 빙하 퇴적물이거나 다른 자연적인 형성물이라고 믿지만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해요. 괜히 그걸 흑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럽 남동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 연기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바다 표면에서 나오고 있는 증기예요. 이것은 바닷물의 습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수면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중화시켜 이 증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요. 만약 일몰과 일출이 있는 동안 바다 표면을 확인한다면 운 좋게 녹색 섬광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지구대기의 자연적인 프리즘 효과 때문에 일어나요. 일몰과 일출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 색으로 나뉘는데 이 과정이 마치 물에 의해 녹색 섬광이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적조는 여러 번 일어나며 그걸 보며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해요. 이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조류 대증식이에요. 바닷물의 조류의 빠른 성장이나 증식이 있을 때 일어나죠. 이 해조류가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새, 동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물속으로 끼어드는 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문어와 오징어는 다른 바다 생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심장이 세 개예요. 발렌타인데이는 아주 특별하겠는데요. 이런다고 더 로맨틱해지진 않지만 이들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심장이 필요해요. 온몸의 순환을 돕는 하나의 주요 심장과 아가미 근처에서 펌핑하는 걸 책임지고 있는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죠. 세 개의 심장과 여덟 개의 팔로 문어가 여러분을 안을 때 진심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들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특히 큰 돌고래는 사람 이름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휘파람을 가졌어요. 다른 돌고래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종류의 휘파람을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다른 이름을 배울 수 있어요. 태평양 깊은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한 노래하는 고래가 있어요. 그들은 이 고래를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고래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어떠한 흰 긴 수염 고래보다 훨씬 높은 음조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연구원들은 그 이상한 곡조가 사실은 짝을 찾는 걸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아, 보통 흰 긴 수염 고래도 자신들만의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심장이 1.5m 이상이에요. 또 폭이 약 1.2m고 무게는 181kg 이상 나갈 수 있어요.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의 심장은 대략 주먹 크기예요. 그러면 작은 거겠죠? 우리가 벌써 바다 생물에 좀 겁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있죠. 상어는 때로는 수천 개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천이나 이천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평생 동안 3만 개예요. 네, 상어 치과 진료비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곱씹어 봐야겠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실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을 아직 식별하지 못했지만 곧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해파리가 벤자민 버튼의 살아있는 화신인 것 같아요. 그건 해파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극도로 배고프거나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사 해파리라는 별명을 얻은 게 놀랍지도 않네요. 우린 이 종에 대해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린 그게 어떻게 퇴행하고 다시 성장하는 세포를 만드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동물과 인간 모두의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신비한 악마의 정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시무시한 현상이 아니니까요. 레몬개미라고 불리는 작지만 강력한 곤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 개미들은 천연 제초제인 포름산을 자신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식물에 주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집 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묘목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개미군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요. 정말 효율적인 정원 가꾸기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악마의 정원은 단순히 지루한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 이 나무들은 매년 매우 느리게 자라는 식물학적 변칙이고 그중 일부는 800년이 넘었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인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열대우림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놀랍도록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개미가 환경을 통제하고 복잡한 생태계에서 단일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럼 악마의 정원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개미 탓이라는 건 알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에 숨어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무성한 나뭇잎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공터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 땅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초목은 없고 흙 속에 나무 몇 그루만 홀로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묘하게 뻗어있는 초목을 보고 이 이름을 붙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꽤 인상적인 전설을 만들어냈죠. 이 섬뜩한 오아시스의 주민은 모양을 바꾸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저처럼요. 농담이에요. 이 작은 녀석은 한쪽 말굽과 사람 발로 걷는 기형적인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지 마세요. 소매에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포함해서요. 그냥 신화일 뿐이지만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건 인정해야겠죠? 영리한 조경개미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특이한 지형 문자처럼요. 인간은 오랫동안 지구 표면을 창의적으로 이용해왔어요. 지형학은 우리가 지구에 흔적을 남긴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래나 돌을 가져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완성돼요. 땅을 배경으로 톡톡 튀는 펑키한 디자인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도착하기 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대 10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꽤 멋진 것들을 남겼죠.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생물종 10종 중 한 종과 지구 조류의 5종 중 한 종이 살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아마존에 있었던 수많은 크고 복잡한 사회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연 그대로의 야생지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미 지형 문자는 특히 흥미로운데요. 정사각형, 원형, 육각형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인클로저 내부에서 거주지의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정착지가 아니었음을 시사해요. 대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의식 모임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의 정확한 기능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에 얼마나 광범위한 인간 거주지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의 주요 지류인 타파조스강 상류 유역에 집중했어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타파조스 상류 유역에서 총 104개의 토목 유적과 함께 81개의 새로운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의 남쪽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는 토곡 네트워크에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구진은 이 유적지 중 24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방문한 유적에서 한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기원전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폭은 약 30에서 396m 정도였어요. 가장 큰 유적은 일반적으로 육각형의 요새화된 정착지로 어느 정도 계획적이고 균일하게 건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토공의 규모와 분포에 근거해 유사한 정착지가 아마존 남쪽 가장자리에 약 39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돼서 콜럼버스 시대 말기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인구를 부양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물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아마존 열대우림이 및 거대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마존은 아직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이전의 인구가 아마존 전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고대 사회와 그들이 남긴 멋진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건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타파조스 상부 분지에서 더 많은 발굴을 진행해서 그곳의 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에요. 다음에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보물과 모험으로 가득한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존의 광활한 서식지에는 또 다른 기발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존강 돌고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 돌고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아마존 강 돌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분홍색 코와 입술을 가진 작고 밝은색의 돌고래를 상상해보세요. 돌고래계의 바비 인형 같달까요? 그 외에는 통통한 몸, 불룩한 이마, 마른 주둥이, 통통한 뺨, 작은 눈 등 일반적인 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죠. 또한 아마존강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강 돌고래 종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은 돌고래는 공식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표본이 많지 않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험하는 데 있어 퍼시 포셋만큼 유명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 이 지역을 탐험하는 데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가 제트라고 불렀던 고대의 신비로운 도시를 찾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퍼시는 1867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꽤나 화려한 경력을 쌓았어요. 하지만 남미 탐험에 꿈을 줬는데 그의 직업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1906년부터 192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아마존 탐험에 나섰고 매번 제트의 비밀에 한 걸음씩 가까워졌어요.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의 규모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게요. 새삼 정말 거대하다 싶은데요. 영국과 아일랜드 전체 넓이가 무려 17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동물을 헤치고 지나가야 하지만 퍼시는 도전할 의지가 있었어요. 퍼시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1925년 마지막 탐험 도중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퍼시의 모험을 다룬 잃어버린 도시 제트라는 책이 출간됐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아마존에는 숨은 신비와 야생의 자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약 100만 명의 원주민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농사를 짓고 심지어 서양의 의학과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원주민이 외부인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벌목꾼, 광부, 목장주들은 이 지역 사회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해왔어요. 일부 부족이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립된 생활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2018년 브라질 당국은 구멍 속의 원주민으로 불리는 한 남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는 부족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여전히 그에게 씨앗과 도구를 남겨뒀으니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나요? 최근 옐로우스톤 호수의 다양한 곳에 수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시에 수위가 호수의 한쪽에선 상승하고 다른 쪽에선 내려갈 수 있어요. 오, 마치 호수 분지가 지하 세력에 의해 들어올려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재앙의 징조일 수 있을까요? 간헐천, 머드포트, 그리고 온천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외계 세계처럼 바꿔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움은 거대한 조화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조화산은 초강력 폭발을 일으켜요. 발생 시에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그리고 뜨거운 가스를 공기 중으로 분출해요. 보다 쉽게 상상하자면 네 번의 거대 폭발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대한 옐로스톤은 적어도 세 번의 거대한 폭발과 셀 수 없이 작은 폭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여겨져요. 그 지역에는 화산 퇴적물이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많은 약한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연구 후에 전문가들은 이 퇴적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두 번의 초강력 폭발에 의해 남겨진 결과란 걸 알아냈어요. 이건 아마 약 900만 년에서 87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이 발견은 옐로스톤 화산 주변 지역이 50만 년마다 초강력 폭발에 직면했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지난 300만 년 동안 이 위험지대는 초강력 폭발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믿게 해요. 아님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걸지도요. 어쨌든 만약 옐로스톤 초화산이 210만 년 전에 갖고 있던 힘으로 폭발했다면 245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끓는 용암을 내뿜었을 거예요. 그건 시드니 항구의 4500배 이상의 부피예요. 엄청난 용암이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화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옐로스톤 호수의 수위 변화는 칼데라가 수면 아래에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칼데라는 화산이 폭발하고 무너진 후에 남은 잔해죠. 옐로스톤 칼데라는 그냥 솟아올라가는 게 아니라 돔 모양의 융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호흡 동작처럼 상하로 움직여요. 아마 마그마가 지각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이 마그마가 옐로스톤 열수계를 가열해서 표면을 팽창시키고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이것의 화산 폭발 지수는 10중 8점이에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종말론적인 사건이 될 거란 걸 의미해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국립공원 주변 지반이 들썩일 거예요.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은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산성이 강해질 거예요. 마그마는 표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 챔버의 바위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할 거예요.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26km 이상의 높이까지 치솟을 거예요. 그 후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를 뿜어낼 겁니다. 용암, 화산재 그리고 가스의 혼합물은 섭씨 1000도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건 경주형 자동차보다 더 빠른 시속 483km의 속도로 그 지역을 지나갈 겁니다. 폭발 중심 근처의 공기는 섭씨 298도까지 가열될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가 화산재 낙진일 거예요. 화산재는 흡입되어 폐로 들어간 후 몇 초 안에 유리 시멘트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건 절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 폭발의 중심부 주변 약 80km의 지역이 3m 높이의 화산재로 덮이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진입하면 전 세계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이 분출에 효과적인 태양 차단제인 황이 풍부하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엔 여름이 없어지고 아주 주어질 거예요. 장마철이 바뀔 겁니다. 농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높이 60cm까지 솟아올랐어요.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옐로스톤에겐 자연적인 움직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칼데라가 내려가면서 뒤따라 돔 모양의 융기가 올라와요. 과학자들은 이 초화산은 현재 어떠한 위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선 안에 있는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폭발 확률은 73만 분의 1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대가 감소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구원들은 믿고 있어요. 그 숨 쉬며 돔을 밀어올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이 재앙적인 초강력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는 아이디어는 옐로스톤 조화산을 시키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산은 마그마가 가득 찬 챔버에서 나오는 열의 70%만 배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열은 안에 머무르고 있죠. 특정 한계점에 도달하자마자 화산은 폭발해요. 옐로스톤 화산의 열의 최소 35%를 추출할 수 있다면 폭발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그마는 차가울수록 더 두껍고 끈적거려져요. 유동적이지 않게 되면서 표면으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죠.
이 사실들을 고려한 후 나사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10km 깊이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 차가운 가압수를 펌핑하는 것을 제안했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의 온도는 대략 섭씨 350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화산에서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열 발전소가 부지에 지어지면 상당한 전력을 생성할 겁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가격도 아주 좋을 거예요. 킬로와트시당 약 120원으로 말이죠. 첫눈에 그건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얼마 후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구 지각을 뚫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과광 고온 열수 포켓을 치죠. 이런 대재앙에 대비하세요. 이게 1년에 초강력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방출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 여러분은 용암 분수와 녹은 암석의 눈사태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이르기까지 이미 이것의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최악이죠. 또는 화산에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다가 실수로 마그마 챔버에 부딪혔어요. 이 경우 거대한 마그마를 식히는 대신 마그마 챔버 상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체가 곧 무너질지도 모를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시추로 인해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종 마그마와 함께 저수지 꼭대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16,00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원한 만큼 빨리 화산을 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냉각 시스템 건설이 완료되면 화산이 적어도 100년 동안 차갑게 유지될 거라고 100% 확신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옐로스톤 슈퍼 화산을 좀 더 차갑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4조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네요. 그나저나 옐로스톤 화산은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용암돔을 가진 유일한 화산이에요. 용암돔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분출구 주변에 모일 때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은 일본의 수중 화산 안에서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돔은 높이가 610m 이상에 폭이 10km 이상이에요. 일본 초화산은 휴면 상태인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화산 체계는 침착하고 유순하게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 직전에 불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대한 돔이 중앙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활성 마그마 저장소 위에 있죠. 알티플라노 푸나 고원. 발음하기 어렵네요. 즉 돔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이에요. 돔 자체 높이는 1km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이 거대한 융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고원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곳은 화산이 흩어져 있는 건조 지역이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경우죠.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녹은 암석이 갑자기 지면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밝은 용암 분수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어요. 이 계곡의 한 화산이 거의 8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활화산, 휴화산, 그리고 사화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19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화산이란 건 가까운 과거에 폭발한 적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휴화산은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요. 사화산은 100만 년 이상 전혀 활동이 없었던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화산 폭발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화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왔고 용감한 방문객들은 용암 위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튀기려고 했어요. 음식을 까맣게 태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용암은 섭씨 125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닿는 것은 모두 태워버려요. 하지만 또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로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암이 방출됐어요. 하지만 계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이 커지는 일종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암의 밀도와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1분에 약 6m의 속도로 일반인의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속 48km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순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위험한 건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운 좋게도 아이슬란드의 경우 바람이 이러한 가스를 주택가에서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점점 더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 3주 동안 5만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시간당 100번 꼴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3월부터 활동했고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화산이 몇 주, 몇 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스타 화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5대 화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폭발은 1250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화산은 600년에서 800년마다 폭발합니다. 그 말은 똑딱똑딱 조만간 폭발할 거란 뜻이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곳에 19세기에 마지막으로 폭발한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폭발할 때 과학자들은 화산이 더 많은 양의 재와 먼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전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운트 우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폭발해왔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어린 지상 화산이에요. 화산은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산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화산이 들판에서 폭발했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높이가 거의 457m에 달했어요. 9년 후에 마침내 폭발이 멈췄을 때 화산은 2804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707년이었고 90km 떨어진 곳까지 불타는 바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도쿄는 그 지역 안에 속해요. 후지산은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한 태평양의 말굽 모양 지역인 불의 고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적도 주변을 감쌀 수 있는 길이죠. 2020년 1월 필리핀의 타알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1km 상공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 폭발은 심지어 보기 드문 현상인 지저분한 폭풍으로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산 위의 연기구름 자체에서 번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산 쓰나미의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보통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지각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타알은 지난 450년 동안 30번 이상 폭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화산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이동 중이라는 초기 경고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인 성층 화산인데 가파른 면이 있는 원뿔 모양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화산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를 돌면서 식고 층층이 쌓이면서 가파른 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아베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화구, 웅장한 호수, 그리고 특이한 바위 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화산지대입니다.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고 19세기 중반부터 1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용암 흐름, 그리고 유독가스만이 화산에서 나오는 위험은 아닙니다. 라하르라는 것도 있어요. 화산에서 배출된 진흙과 퇴적물이죠. 분출 사이에 눈이 녹고 칼데라에서 호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분출이 호수로 진흙, 화산재, 그리고 바위를 가져온다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걸 막는 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고 아나크라카투아 화산도 있어요. 이 이름은 크라카투아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 악명 높은 부모도 근처에 있습니다. 2018년 거대한 쓰나미가 일부 아이들 화산을 깨웠습니다. 그 부모가
1883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크라카토아의 폭발음은 당시 가장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32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음파는 지구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의 폭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야수를 사는 용암호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면면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심지어 화산 가장자리 너머로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호수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이 5단계 중 3단계나 4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더 강한 지진, 화산 떨림, 증기, 가스 또는 화산재 방출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땐 당연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큰 호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암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가장 높은 화산은 아니지만 이티오피아의 에트라에일은 매우 드물게도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연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용암 호수가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다나킬 함물지 근처에 있습니다. 메라피는 16세기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폭발해왔습니다. 이 화산은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도록 돕습니다. 한동안 휴면 상태였던 멕시코 중부의 이 화산은 1994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거대한 진흙 흐름과 강한 폭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거대한 화산의 엄청난 폭발은 고대 도시와 피라미드 전체를 묻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산의 웅장한 광경을 창밖으로 보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화산이 열을 내뿜을 때 과타말라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그곳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는 시칠리아 북쪽의 작은 섬에 있습니다. 스트롬볼리는 분화구 내부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용암을 내뿜으며 정기적으로 폭발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아, 잔디밭 아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를 즐기면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이 천천히 하늘 높이 치솟는 걸 봐요.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강력한 굉음이 들려요. 일어나니 앞에 거대한 두꺼운 구름이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모양이에요. 구름이 해골 같아 보여요.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란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건 구름도 아니에요. 몇 년 전 이탈리아 베수비오산 상공의 짙은 연기 위로 해골 형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지구상에서 고대 도시 폼페이를 지워버린 바로 그 화산이에요. 물론 그땐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다시 폭발할까봐 무서워했어요. 다행히도 화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어요. 그 유명한 해골 구름을 일으킨 건 근처 산불이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재와 해골이 고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이 아닐 거예요. 센트럴리아, 펜실베이니아. 인구는,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좀 무서워 보이네요. 벌거벗은 나무,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건물은 비어 있어요. 도로는 온통 금이가 있고 자갈에 뒤덮여 있어요. 차도 분명 없고요. 자욱한 연기가 사방에 깔렸어요. 이 마을은 50년 넘게 불타고 있어요. 센트럴리아는 광산 마을이었어요. 탄광 중 하나가 버려졌고 주민들은 그걸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따르면 도시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은 엄청난 실패였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쓰레기 불은 갱도 깊숙이 파고들어 그 아래에 아직 남아있던 석탄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로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등했고 안전을 위해 근처에 다른 광산을 폐쇄해야 했죠. 아무도 불을 막을 수 없었고 지하의 불길이 도시 밑으로 번졌어요. 도로는 예열되기 시작했고 토양은 못쓰게 되었고 도로는 천천히 연기와 스모그로 가득 차게 됐죠. 2017년에 그곳에는 5명만이 살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긴 완전 얼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로운 얼음 방울이 있네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잠바를 입는 걸 잊어버린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천 개의 작은 방울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음을 만지기 위해 구멍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메탄은 인화성이 강해요. 이것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는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돼요. 메탄이 얼어붙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지글 끓죠. 적절할 때 거기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호수는 폭발하는 화산 같아 보일 거예요. 비슷한 호수들이 북극해 일부 해양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방울의 크기는 열기구 크기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긴 한데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다른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어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웅장한 화산에 도착해요. 화산은 잠든 것 같지만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은 정상에 올라요. 힘들고 지치고 땀나고 이제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됐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화산의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그저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이 보이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물에 담그기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은 뛰어내려가서 입수를 준비해요.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라 산이에요. 유황가스가 화산 밑에서부터 호수로 유입돼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이 아닌 산을 형성하죠.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 쉬었다가 더 선선해진 밤에 다시 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바로 위에서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이 보여요. 유황가스는 호수에서 솟아올라 공기와 결합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늘 위, 지하, 화산, 호수. 바다로 나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항해해요. 장소 불문하고 이 다음 사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자, 바다는 맑고 잔잔해서 도체 바람 한 점 없어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요. 잠깐, 저게 뭐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요. 2초 후 돛대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나 요트를 덮쳐요. 배는 간신히 똑바로 서 있고 거대한 파도는 사라져요. 여러분은 이상파랑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해류가 강한 역풍에 부딪힐 때 이게 일어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류와 온류가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난다고 말해요.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은 파도 간섭으로 작은 파도가 하나의 괴물을 만들기 위해 팀을 이룬다고 해요. 특정한 조건 하에 파도는 일종의 초강력한 힘을 얻어요. 그 지역의 모든 파도 중에서 다른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꽉 차면 파도가 그걸 다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센가 봐요. 하지만 한순간만 지속돼요. 구름은 어때요? 무섭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을 가리는 회색과 검은색의 벽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뇌운이라면요.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뇌운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뇌우, 우박, 홍수, 심지어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엄청난 외관 덕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두껍고 무겁고 어둡죠. 심지어 번개 때문에 안에서 번쩍일 수도 있어요. 저거 무서워 보이는 구름인데 도망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구름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친구들과 막 오픈된 새로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때가 됐어요. 안전벨트를 매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느낌이 와요. 롤러코스터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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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저 아래 물방울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작네요. 계속 올라가고 그 엄청난 추락을 슝 하길 기다리죠.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높이 올라와서 구름 위에 있어요. 여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친구들도 많아요. 좋아요. 추워지기 시작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음 결정체로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반짝이고 예뻐요. 구름은 다른 물방울들로 인해 다소 비좁아지고 차오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얼마나 평화로운 놀이기구... 기구가 작동하면서 자유낙하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빠르게 수천 개의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어떤 물방울은 핸드레일을 꽉 붙잡고 어떤 물방울은 웃으며 허공에 손을 흔들어요. 유후! 그리고 첨벙! 무섭네요. 그래도 전 번개 라이드가 더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메고 올라타서 구름 위에서 범퍼카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물방울과 더 많이 부딪힐수록 더 많은 번개를 만들어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드문 현상도 있어요. 번개는 화산 위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폭발하고 검은 구름을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화산 구름입니다. 게다가 번개도 치고요. 정기적인 번개는 폭풍우 중에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해요. 지저분한 폭풍우에선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을 붙이죠. 좋아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걸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름 롤러코스터는 이제 그만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들이 피어요. 너무 유명해서 꽃 피는 사막이라고도 불리죠. 씨앗들이 땅에 누워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사막이 충분한 물을 얻으면 약 200여 종의 꽃들이 돋아나요. 아타카마의 노란 모래는 보라색, 흰색, 녹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변하죠. 구글 어스를 통해 완벽한 휴양지를 찾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 바다, 숲, 호수가 모두 한 곳에 있어요. 세네갈의 레트바 호수는 햇빛을 흡수하는 붉은 색소를 생성하는 해조류 덕분에 분홍색입니다. 하얀 해변과 모래 언덕이 호수와 대서양을 분리하고 있어요. 이곳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6월까지인데 건기여서 색깔이 가장 밝습니다. 매일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호수에서 일하며 이곳에 가득한 소금을 수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물고기는 일반 환경에 사는 물고기보다 4분의 1이나 작습니다. 이 호수는 또한 다카르 랠리의 결승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음료수에 손을 뻗다가 우연히 아래로 스크롤을 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2분 동안 둘러본 후에 내향적인 사람에게 천국이 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 섬은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영구 정착지가 있는 활화산입니다.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2,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먼 이웃사촌이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케이프타운에서 배를 타고 6일 동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섬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고 티켓 판매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명으로 돌아가 볼까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꽤 텅 빈 곳처럼 보이는데 저건 거대한 손인가요? 이 지역 예술가의 작품은 전봇대만큼 키가 큽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낙서를 남긴 관광객들 때문에 조각상을 문질러 닦아야 합니다. 아직 갈 곳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화산 안에 새가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인간의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믿는 지역 부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독수리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새를 보려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야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호와 물고기 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겠지만 여기 있어요. 칸쿤 수중박물관에는 총 500개의 조각상이 있으며 3개의 갤러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 조각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박물관의 아이디어는 다이버들에게 멋진 대체 목적지를 제공함으로써 근처의 산호초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물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뛰어들어 보죠. 수심 19m 지점에서 일하고 사는 연구원들인 것 같네요. 플로리다 키스의 아쿠아리스 헤비타트, 수중 과학 실험실입니다. 아쿠아노트라는 별명을 가진 과학자들은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곳에서 10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거대한 미키 머리가 틀림없어요. 이것은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가장 큰 미키이며 약 1000개의 주택용 태양 지붕 시스템을 갖춘 태양열 농장입니다. 공원에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유명한 곳을 가봐요. 크리프톤 F 맥크린틱 주립 야생구역은 이름이 좀 길죠?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평범한 국립공원처럼 보입니다. 확대해서 주변을 살펴보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빼고요. 우와, 저건 사람 크기의 파리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북쪽 능선 너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요. 불칸의 왕좌라고 불리는 소형 원추 화산 근처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캐년 주변의 사막에는 붉은 수확개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맨 땅에 둘러싸인 개미 둥지들의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개미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부릅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에는 마치 공룡 한 마리가 뉴워크 온 트렌트에 있는 볼더톤 게이트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티렉스인가요? 더 자세히 보면 저기 물에 있는 것도 공룡인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알고 보니 그건 공룡이 아니라 프랑스 루아르 강가에 있는 거대한 뱀의 뼈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와 물 높이에 따라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뱀은 이런 뼈대가 없어요. 이건 이것을 만든 중국 화가가 생각한 뱀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해보죠. 땅에 있는 이 거대한 나선형은 뭐죠? 비밀 메시지나 일종의 포털인가요? 수세기 전에 고대 이집트인이 남긴 걸까요? 사실 2007년에 만들어진 사막의 숨이라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92,900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아이디어는 정신상태로서의 사막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상태가 사막화된 지 한참 됐는데요. 수단 앞바다에는 구글 어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난파선 중 하나가 있습니다. 2003년에 침몰한 볼리비아 화물선입니다. 동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60개의 신비한 돌 삼각형이 있습니다. 역시 돌로 만들어진 불스아이 쪽을 가리킵니다. 조금만 더 스크롤하면 두 개의 두툼한 벽이 있는 사막의 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의 목적은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저기 땅에 있는 거대한 건 이상한 바퀴인가요? 요르단에 있는 이것들은 디자인이 모두 다릅니다. 그중 일부는 동짓날의 일출과 일직선이 되는 바퀴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 사막의 바퀴가 약 8,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의 케랄라 상공을 비행할 때 거대한 독수리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 조각상으로 볼링 레인만큼의 높이에 피사의 사탄만큼 길어요. 새의 이름은 자타유이며 여성의 보호와 명예, 안전을 상징합니다. 다음 지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섬은 필리핀 루손섬 타알 호수의 화산섬에 있는 분화구 호수에 있습니다. 캐나다 누나부트 영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섬에 있는 호수에 있는 섬. 그 섬에 있는 호수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구글어스 팬들이 발견했습니다. 가장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남극 대륙 역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주첼리 여기에 있는 이 귀여운 녀석처럼요. 멸종한 메갈로돈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물고기로 오늘날 바다에서 가장 큰 상어보다 약 3배나 큽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해안에서 메갈로돈의 화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밝혀진다면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극 북쪽에는 또 다른 바다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은 구멍이 혹시 크라켄일까요? 그것은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해안의 선원들을 겁주곤 했어요. 그것이 목격되지 않았던 수세기 동안 남극 대륙으로 이동해 갔을 겁니다. 아마도 대왕 오징어에서 영감을 받았을 테니 불가능한 건 없어요. 구글어스의 일부 위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흐릿하게 보입니다. 스페인 알메이라에 있는 오렌지나무 마당처럼요. 네모난 마당에는 행정실과 법원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오렌지나무는 15세기에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마당을 직접 방문할 수는 있지만 구글어스에서는 볼 수 없어요. 구글이 왜 그리스 코스 섬에 있는 코스 국제공항을 흐릿하게 보이도록 결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섬은 특히 여름철에 방문객이 많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모루루아 섬의 절반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흐릿합니다. 이 섬은 핵실험 장소였기 때문에 어쨌든 방문할 수 없어요. 호주 해안의 샌디 아일랜드는 2012년부터 구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1700년대 후반에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발견되었고 200년 동안 지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 과학자들은 그 섬을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섰는데 그들이 발견한 건 맨해튼 크기의 섬이 아니라 망망대 뿐이었어요. 처음에 섬을 지도에 올린 지도 제작자들의 실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아, 기에프. 몇 년 동안 여기 온 걸 꿈꿔왔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대성당, 항공박물관, 드니프로 강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쾅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무언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게 보여요. 거대한 폭발 같아요. 아, 피해야겠어요. 빨리요. 2020년 6월, 키예프 사람들이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모루구름이었어요. 보기 드문 형태의 폭풍우가 형성되고 있었죠.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며 공기는 성층권 바닥에 닿으면서 팽창하고 퍼져나갑니다.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멋진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로는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모루구름은 가장 위험한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구름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에요. 이 번개는 폭풍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모루 상단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km 밖에 있는 거대한 구름을 목격하고 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어요. 현지인들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SNS에 거대한 구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그것이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구름은 바람의 세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북쪽 끝을 둘러보면서 소름 끼치는 동물들을 피해 편안하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쉬다가 커다란 그림자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 이상한 날씨는 정말 놀라워요. 이 구름은 나팔꽃 구름이라고 불리는데 마치 거대한 튜브처럼 생겨서 하늘 가로질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최대 1000km에 걸쳐 측정될 수 있고 심지어 큰 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하면서 길게 말려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뒤쪽에 더 차갑고 습기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나타납니다.
2001년 7월과 9월 사이 남부 인도 사람들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빗물은 옷에 물이 들 만큼 진한 색이었어요.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도 있었어요. 장마철 중간에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해조류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맛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조류가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죠.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거품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욕조를 채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아무 해안가로든 가서 몸을 담그세요. 거품이 많은 조수는 한 장소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위 투성이 해안선을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해안, 북아일랜드, 호주의 물루라바 같은 곳이죠. 각 해안마다 바다 거품을 형성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유리잔에 바닷물을 떠서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식물, 화학물질, 그리고 많은 소금과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거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강력한 조류와 바람이 이 모든 것을 섞으면 우린 카푸치노 거품과 비슷한 것이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추운 기온이 미시간주의 과수원을 강타하면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령사과처럼요. 아, 전혀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겨울, 유령사과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몹시 추워야 해요. 사실 이것은 사과가 가지에 달린 채로 사과 표면의 비로 인해 얇은 얼음층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드문 기상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가 녹아서 사과 소스처럼 새어나오면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강은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많은 곳일 거예요. 1년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3개월 전에 미리 예측됩니다. 10월에 우기 동안 1분 안에 30번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번개가 한 번 질 때마다 전구 하나에 6개월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번개쇼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영원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산을 둘러싸고 물 위에 폭풍 구름을 형성합니다. 습한 공기의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의 얼음 결정체와 충돌할 때 거의 매일 밤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폭풍은 그 위에서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의 높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강력한 뇌우와 관련이 있지만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중층권 50에서 80km 상공에서 발생해요.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인해 이 희미한 번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걸 발견한다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폭이 50km를 훨씬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뇌운 위에 차가운 플라즈마 방출의 한 종류입니다. 폭풍 구름과 아래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넛 모양으로 붉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희귀한 기상현상 중 하나로 모든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데 바람, 기온, 눈, 얼음, 그리고 습기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경이로운 고리가 형성됩니다. 땅의 얇은 층에 젖은 눈, 그 층 아래 얼음이나 가루는, 그리고 이 도넛을 언덕 아래로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에서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카메라에 담으세요. 지평선 너머로 석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줏빛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은 눈앞에 보이는 세 개의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언제부터 지구의 태양이 세 개였죠? 가끔 태양 옆에 나타나는 이 유령별을 선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개처럼 태양을 졸졸 따라다녀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선독은 종종 태양과 같은 높이에서 빛을 발하는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얼음 결정이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고리나 후광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달과 나란히 나타나고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는 달빛에 의해 형성되는 문독도 있지만 선동만큼 자주 관찰되진 않습니다. 야생에서 사진을 찍다가 드디어 인생샷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 소나무, 산, 그리고 비행접시. 잠깐, 비행접시요? 아, 외계인이요! 만약 접시 모양의 구름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렌즈 모양을 한 고저구는 이름도 어려워요. 알토 큐뮬러스 렌티큘라리스. 멋지죠? 산 꼭대기 위에 형성되는 특이한 구름입니다. 습한 공기가 산 위로 흐를 때 온도차가 완벽하면 파도가 생겨요. 공기가 파도를 통과할 때 증발이 발생하고 일련의 구름이 타원형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외계인은 아니라는 거죠. 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구름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방우는 거대한 하얀 덩어리의 마시멜로처럼 보이지만 구워 먹을 순 없습니다. 이 이상한 솜털 같은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을 수 있고 모루구름이나 다른 뇌우구름 아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거품 모양은 폭풍 자체 내부의 난기류로부터 형성되어 고르지 못한 구름 기반을 만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납니다. 유방우는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로 가라앉을 때 형성됩니다. 공기는 주변 환경보다 차갑고 얼음으로 식거나 물로 인해 무거워야 합니다. 화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붉고 김이 나는 용암이 옆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검은 잿빛 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마 편안한 온천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 그거 좋죠. 우리 모두 한 가지를 떠올리죠. 수평선 위에 원뿔 모양의 산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른 산처럼 푸르고 숲이 무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꼭대기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죠. 밑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는 구멍 말이죠. 안에는 밖으로 밀려나오는 용암과 가스가 있어요. 용암은 너무 뜨거워서 만약에 여러분이 화산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 얼굴이 그 흐르는 액체 상태의 바위만큼이나 빨갛게 느껴질 거예요. 화산 폭발은 우리에게 꼭 폐해를 끼치죠. 그리고 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은 보통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공기 중에 방출된 재담요 때문에 비행기는 한동안 날지 못할 거예요. 숨쉬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유독가스들을 들으면 고등학교 화학 수업으로 바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일 거예요. 웃기게도 화산에서 솟아오르는 구름의 대부분은 그냥 물이에요. 뭐 데일 듯한 온도에서 기화된 거죠. 하지만 화산은 폭발하기 전에 불안한 10대와 같은 단계를 거쳐요. 우선 마그마가 이건 표면으로 분출되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용암을 말해요. 화산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지진을 유발하죠. 그리고 수증기와 다양한 가스들이 행성의 지각에 있는 구멍에서 분출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구가 휘파람 불려는 차주전자를 담죠. 가스 배출과 지진이 더 커지면 보통 화산이 폭발하려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 첫 단계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그마가 쌓이기 시작해요. 더 많은 압력을 받고서 굉장한 탈출을 계획하죠. 제대로 된 장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에겐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화산은 시시각각 더 활발해져가요. 화산재가 나와 공기 중에 퍼지면서 낮을 밤으로 바꾸는 불길한 구름을 만들어내죠. 마그마가 형성되면 폭발은 입박한 거예요. 그리곤 뻥! 표면은 아래 압력 때문에 딸려 들어가죠. 마그마가 나옵니다. 이제 용암이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와 산 옆면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만약 화산이 전혀 없었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여전히 같을까요? 천만에요. 만약 화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기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지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보호 방울을 화산가스가 만들어줬던 거예요. 또 육지와 바다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40억 년 전 지구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연한 푸른색 점과는 완전 달랐죠. 빨갛고 뜨거웠고 물은 지각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표면이 식어 굳기 시작한 다음에야 물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화산은 우리 행성의 구조물을 찢는 역할을 한 거죠. 수증기는 대기 중에 웅축된 다음 다시 비가 되어 떨어졌죠. 비가 너무 오래 내려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에 있는 행성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푸른 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구의 모든 물이 화산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물 없이 당연히 생명체도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육지 형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알다시피 우리 행성은 형성될 때 지내기엔 꽤 험한 곳이었죠. 용암 밭이 있으며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고 우주 바위들이 항상 충돌해오는 녹은 표면이었죠. 왜냐하면 보호해줄 대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구가 식기 시작했을 때 좋고 단단한 표면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뜨거운 물질은 여전히 끓으면서 보글거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지각은 움직이고 위로 올라오는 물질과 함께 두꺼운 층을 형성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층들은 더 영구적이게 되었죠. 화산 폭발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마침내 첫 번째 대륙이 형성되었어요. 자, 화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볼게요. 대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보호막을 얻고 난 뒤 오랫동안 폭발이 멈춘다면요? 그래도 좋지 않아요. 우선 화산은 가장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어요. 나폴리 근처에 유명한 베수비오 산이 있어요. 그곳의 토양의 질은 굉장히 풍부한데 그건 두 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 덕분이죠. 하나는 3만 5천 년 전에 일어난 거고 다른 하나는 1만 2천 년 전에 일어났죠. 물론 이 화산들이 단기적인 피해를 입히긴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토양은 그것 덕분에 비옥해진 거죠. 이제 이 지역에는 온갖 종류의 감귤류, 올리브, 포도, 체리, 그리고 물론 주식인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풍부한 화산 토양이 아니었다면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는 나폴리만이 아니에요. 최초에 살아있는 유기체인 박테리아는 뜨거운 물에 살았어요. 과학자들이 40억 년 이상 된 화석화된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박테리아는 열수 분출공에서 잘 살았어요. 이건 해저에 있는 균열인데 이것들은 보통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 근처에 있습니다. 이는 화산이 없다면 땅, 물, 심지어 이론에 따르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모든 생명체로 진화할 최초의 생명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발하는 산이 없어도 지구에서 생명체가 여전히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래요. 좋아요. 우린 우리의 대기와 삶을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화산이 폭발하는 걸 멈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미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나서 말이죠. 이 이야기에 의하면 우린 이미 거기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판게아라는 오직 하나의 대륙이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슈퍼바다에 둘러싸인 초대륙이었죠. 이때 화산 활동은 마침내 잠잠해졌죠. 그리고 그건 모든 에너지가 지구 표면 아래에 모인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작은 도표가 있어요. 우선 지구에 내핵이 있어요. 그리고 외핵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류가 있죠. 마그마가 다음 차례예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바다와 대륙 지각이 있어요. 판게아가 오늘날 별개의 대륙으로 결국에는 갈라진 이유는 판구조론 때문이에요. 지각이 단단한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커다란 덩어리 또는 판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일종의 대류층 위에 있는 서핑보드라고 보면 돼요. 과정이 더뎌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게아는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수천만 년이 걸렸죠. 판이 움직일 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또 산도 만들어내죠. 이건 우리 행성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오래된 지각을 약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화산 활동이 없다면 지각 아래 압력이 계속 쌓여갈 거예요. 대륙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폭발 일부 직전에 이르겠죠. 그리고 결국 더 많고 더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기 시작하겠죠. 화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해요. 우선 우리의 대기를 식혀주죠. 화산 분출은 유황가스를 방출하고요. 이게 우리 대기 중에 있는 물과 결합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숨쉬는 곳이죠. 또 이 열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열 발전소는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증기로 전환시키죠. 우린 그 증기를 전기로 바꿉니다. 이건 지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는 뉴질랜드와 아이슬랜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쓰는 방법이죠. 화산 물질은 또한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벽돌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갈 수도 있죠. 원한다면 심지어 화산을 수색해 금, 구리, 유황과 같은 귀중한 광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온천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옐로우스톤이나 아이슬랜드 같은 곳의 관광은 이것 없이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해도 안전한 곳에서 따뜻하게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좋아. 궁극적으로 화산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지구는 화산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파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 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물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뭐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암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를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궁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궁,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 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찌는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관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찌는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난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암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은 멈출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오름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의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 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 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